안녕하세요, 모나노님. 루돌프와 참여합니다. 바벨의 성우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 데스티니 차일드 천일 기념 특별 영상이에요. 특별 영상.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밤비님 모셨습니다. 밤비님. 오늘은 유난히 네가 이뻐 보인다. 대체 하는 네가 정말 이뻐 이뻐. 코스튬 플레이 모델 밤비입니다. 밤비입니다. 예. 되게 대차에서 많은 코스플레이어를 하셨죠? 네. 일단 드미테르. 아, 드미테르. 어, 드미테르. 아, 여러분 검색창에서 밤비 드미테르 쳐보세요. 네. 또 어떤 거 있으시죠? 그리고 다리. 발이 어? 그게 제 첫 코스프레. 그래서 왠지 오늘 뭔가 예, 약간 코스프레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죠? 미성숙 다리처럼 돌핀 팬츠를. 오늘 분위기와 맞게 정말 적당한 걸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두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오늘 이 천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옆에서 지켜보시고 있는 흑빛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현민님과 주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님부터. 네, 저는 데스티니 차일드의 프로듀서 맡고 있는 이주환입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형민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 디렉터 이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천일 어렵게 만든 자리입니다. 천일을 기념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유저분들에게 하실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저분들도 천일 동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두 분께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물론 긍정적인 얘기로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아니, 자, 그러면 우리 조아님과 형님께 소감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천일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요. 저희가 천일 동안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었던 건 다 네. 유저분들이 저희를 게임을 사랑해 예.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지금까지 같이 했고 이제 앞으로도 같이 계속할 유저분들께 너무나 예. 감사드립니다. 오, 갑자기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감동 받았습니다. 하트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유저분들께. 아, 예, 상큼하네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예, 여러분. 3 하트. 여러분, 사랑들, 사랑합니다. 네. 아, 꼭 찍어주세요. 캡처해두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형민님께서는? 천일 동안 저희 게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게임은 저희 개발자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유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것이고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많은 노력이 효과를 봐서 다시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천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트도 빠질 수 없죠. 예, 우리 형님도 하트 한번 쏴주시죠. 아, 아름답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이게 천일을 기념해서 되게 오늘 즐거운 날인데 맞아요. 오늘은 감동해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니까요. 네. 우리 그냥 웃자고요. 네, 그럼요. 천일인데 우리 유저분들 고생하셨어요. 우리 디렉터분들 고생하셨어요.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다들 집중. 집중. 뭐 천일인데 어떤 거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크리스탈이랑 뭐 스킨 물로 뿌린다던가. 오, 그래 그래. 아,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죠. 자, 천일 선물 없습니까? 천일 선물 있고요. 저희가 천일 동안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신 예.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저분들께서 계정을 생성하신 날짜로부터 카운팅을 해서 그 개수만큼 블러드잼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일이면 저 계산이 잘 안 돼요. 아, 제가 문과라서 저도 나도 문과인데? 네. 이거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몇 개라고요? 날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2016년 10월 27일 저희가 오픈한 당일에 접속하신 분이면은 예. 한 개를 받게 되세요. 블러드잼이 천 개요? 네, 블러드잼이 천 개. 아, 크리스탈 천 개 아니고요? 아니요, 블러드잼이 천 개. 블러드잼을 천 개씩이나? 그럼 현금가로 얼마인 거예요? 현금으로 굳이 환산을 하자면 예. 약 8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 우와, 몇 개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 저는 발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발이 때부터 시작했어도 8,900개는 받으시겠네요. 아, 그거 없네. 예, 아, 정말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납니다, 만비님. 아, 이제 끝인가요? 이후 다음 코너에서 또 소개할 네.
다른 것들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 예. 다음 이벤트 주루루루루 지금 영상으로 나갈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데스티니 차일드 2000일, 3000일 훌륭하게 이끌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더우시죠? 맨날 밤새 에어컨 틀어놔요.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아까 잠깐 나왔던 여름 휴가 계획이 생각이 나네요. 예, 여름 휴가 계획. 주아님과 형민님께 못 물어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여기 온 게 여름 휴가죠. 아, 그동안 천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여름 휴가 좀 가셔야죠. 아직은 휴가 계획은 없고요. 네. 2.0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 나중에라도 꼭 이 일밖에 모르는 남자들. 일 좋아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살아가니까 이 대답입니다. 이걸 말했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휴가도 못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대차 유저 여러분?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나요. 살신성인 자세를 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다음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여름, 이번 여름 뭔가 새로운 이벤트? 여름 이벤트 있죠?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자, 여름 하면 뭡니까? 여름 하면 아내모네 비키니. 자, 어떻습니까? 여름 이벤트 준비했고요. 데닝 TV를 통해서 살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미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썸머라고 해서 7월 30일 라그나 브레이크를 시작으로 8월 15일 내러티브 던전, 그리고 8월 29일 월드보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물총놀이, 밤에는 괴담이라는 주제입니다. 오, 외우셨어요? 네, 외웠습니다. 굉장히 유창하게 슬슬 나왔어요. 맞아요.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희 레이드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여름에 예. 어디에서 이벤트를 할까 지난번에 투표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우절. 맞아요. 네. 어떤 거였죠? 아네모네랑 파리. 예, 계곡이냐? 바다냐? 계곡이냐? 바다냐? 예, 그거였죠? 네, 그때 계곡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계곡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레이드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여름 레이드에. 그러면 우리 또 여름 이벤트인데 새로운 차일드 당연히 나오겠죠? 네, 지난번 레이드가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남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레이드가 네. 시작되기 전에 이거 너무 탕 레이드 아니냐라는 네, 그리고 저 개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애니와 빌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 캐릭터를 두 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바로요? 우와, 우와, 야,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우와, 대박. 바다면 뭐다? 비키니다. 딱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 딱 알고 예, 딱 알아채시고 준비를 잘해주셨는지. 형민님이 이건 각 잡고 준비하셨을 거네요. 각 잡으셨군요. 아, 역시 형민님 그 소문에 돌던 그런 취향이 아니신. 네,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림체도 진짜 너무 예쁘고. 아, 너무 예뻐요. 아, 이거 뭐 따로 브로마이드 같은 거 안 만드시나요? 이번 네. 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아, 이거 그림으로만 두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7월부터 저희가 시작한 시프터 스토어에서 이 두 예.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예.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요? 저 앞에 가져올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 되게 가벼워요. 지금 복장이랑 잘 어울려요. 한번 이거 바로, 뭐죠? 꺼내볼까요? 뭐야 이게? 뭐야? 이 파워를 지금. 와, 이거 밖에 가지고 나가면 인싸 되겠는데? 맞다. 우와. 근데 질감도 너무 좋고. 질감이 너무 좋고, 되게 땀과 물을 흡수를 잘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저희 따로 하나만? 안 그래도 게임 내에서 두 명의 캐릭터의 비지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게임 플레이 하시면서 응모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 공지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벌써부터 눈이 반짝반짝 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시원한 여름 이벤트였는데요. 내러티브 던전이랑 월드보스 이벤트,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형민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번 썸머 이벤트는 하나의 컨셉으로 세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고요. 그래서 낮에는 물총놀이, 밤에는 괴담이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괴담? 네, 이제 괴담을 소재로 한 내러티브 던전과 월드보스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진행 중이라서 실루엣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좋아요.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꼬리예요, 저게?
머리카락 아니에요? 예, 아무튼 실루엣이 나왔는데 굉장히 기대감을 안게 해주는 예, 실루엣이에요. 힌트 조금만. 힌트라도. 괴담에 어울릴만한 캐릭터가 있고요. 내러티브 던전과 월드보스에 나오는 캐릭터고 여기 실루엣이 없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오랜만에 현라님이 그리신 캐릭터가 나오는 갓 현라님이요? 최강 아이돌 현라님이요? 대체선 아이돌이죠. 아 맞아요. 장난 아니죠. 아이돌이세요. 얼마나 귀여우신데요 현라님.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서머 이벤트의 시작일 레이드는 예. 7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도 브라운더스트와의 콜라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브라운더스트와의 콜라보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콜라보는 크로스 콜라보여서 브라운더스트에서도 저희 데스티니 차일드와의 콜라보를 진행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대박이다. 여러분, 예, 완전 대박이에요. 레이드에, 내러티브 던전에, 그리고 월드보스까지 진짜 콜라보! 콜라보까지! 와, 유저 여러분! 정말 휴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름을 대차와 함께 즐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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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데스티니 차일드 2.0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파미님 어떠세요? 데스티니 차일드 2.0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많이 기다렸죠. 제가 하차를 한 게 벌써 1000일이 넘었는데 예. 드디어 2.0이라니. 2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나홀로 집에 2, 그렇죠. 터미네이터 2. 홍진호. 홍진호. 네. 맞습니다. 2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투의 개발 담당 팀장이신 서정모님을 모셨습니다. 서정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전투 차일드 스킬과 밸런스를 맡고 있는 서정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이번 2.0 업데이트는 한 번의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세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번에 걸쳐서 기능 개선 및 컨텐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세 번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업데이트는 과연 어떤 업데이트입니까? 이번 썸머 라그나 브레이크를 맞이해서 7월 30일부터 스킬 사용 예약 시스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킬 사용 예약 시스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말해보세요. 스킬 사용 예약 시스템. 아 귀엽다. 언뜻 딱 들으면은 뭔가 노멀 스킬과 슬라이드 스킬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임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노멀 스킬과 슬라이드 스킬의 사용 패턴을 미리 예약할 수 있고요. 또 드라이브 스킬 사용 순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편리해지겠어요. 근데 너무 대박인데? 이러면 딜도 더 세지고 예. 유저 입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전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레이드나 월드보스에서 이제 유저 여러분들이 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내가 쓰면 너무 이득이고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쓰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연물과 듀얼에 들어가 있는 AI까지 이걸 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어떤 패턴이 완전히 바뀔 거라서 일단 이 기능에 유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PVP 쪽에는 차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스킬 사용 예약 시스템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아마 지금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차차 업데이트될 다른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일드 및 아이템 보관함의 기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차일드 보관함 아이템까지요?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차일드 확장판 보관함 이런 것들이 유저 입장에서 많이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 불편하시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 7월 30일에 보관함을 500개까지 제한을 늘려드릴 생각입니다. 아, 500개까지. 그러면 아이템 칸도 그렇고 차일드 칸도 500개씩 늘어나는 네, 거군요. 그러면은 아이템 칸은 200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차일드 칸은 100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상당히 획기적이긴 한데 오랜 기간 플레이해온 유저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최대치는 이제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8월 15일부터는 필터 기능도 개선해서 좀 더 보기 쉽게끔 필터를 할 예정입니다. 차일드 확장칸이 확장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 부분은?
7월 30일 패치에서 이제 가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그를 따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페이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일은 아니고 자세한 날짜는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돌려드리는 크리스탈이나 재화는 인게임 메일에 보관함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최대치는 늘리고 가격은 낮추고 그리고 사용하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드리는 그런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얘기 자세히 들으셨죠? 예, CL 시스템과 그리고 차일드와 아이템 늘리는 거 요거 두 업데이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본편 세 번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해 있던 차일드를 추가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차일드를 지금까지 더 이상 성장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을 더 성장시켜서 앞으로 더 게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뭐 할 게 있나? 전 진짜 모르겠는데? 이 차일드가 막 세지고 막 더 강해지고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알려주세요. 네? 네, 그 부분부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를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이나 소울카타와 같은 차일드 외적인 성장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차일드 자체 성장은 기존까지는 어펙션과 한계 돌파가 다였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미 지금 다 불만족을 가지시거나 한계에 도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개발팀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온천에서 스탯을 올리는 부분이 유일했었는데 이 외적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스테이터스 성장이나 스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현재 준비 중인 내용입니다. 아, 캐릭터 스킬 성장이 뭔가 핵심 포인트네요? 네, 그 부분에서 현재 아직 개발 중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성 공격형 중 하나인 아바드는 적 두 명에게 2회 공격하는 차일드였으나 추가 성장을 진행한 뒤에는 아바돈이 적 두 명에게 3회씩 공격하게 되어 더욱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형 외에도 위와 같이 다른 방어형 차일드들도 기존의 스킬 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무적 횟수가 늘어나거나 방어력 증가에 지속시간과 효과가 증가합니다. 기존에도 인기 있었던 차일드인 다나도 추가 성장 후에는 보시는 대로 방어력과 보호막 외에도 해로운 효과 피해 보호막도 같이 부여받게 됩니다. 우와, 아바돈 슬라이드가 엄청 강력해졌어요. 진짜 저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우와, 야 이거 아바돈 은근히 티어가 낮은 요즘 차일드였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주력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패치는 8월 2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3성 이상 차일드 334종 모두 차일드가 대상이 되고요. 스킬 성장은 기존 차일드의 성격에 맞게 공격형, 공격형, 방어형, 방어형 성격에 맞춰서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혹시 스킬 말고도 스테이터스도 뭔가 성장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같이 맞춰서 스킬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되고요. 스테이터스는 기존의 4가지 스테이터스 공격력, 방어력, 민첩, 치명과 함께 증폭 스탯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증폭 스탯은 기존의 그 증폭 공격력, 증폭 방어력, 증폭 민첩, 증폭 치명과 같이 기존 스탯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 스탯들을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와, 이거 뭐 거의 기본 스킬과 스테이터스까지 다 뭔가 성장을 시키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차일드를 거의 뭐 1티어 위급으로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증폭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니까 뭔가 딜이 두 배, 세 배 더 세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유저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2.0을 준비하는 유저들에게 조언 한마디 이렇게 준비하여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있을까요? 아, 네. 이번 2.0 성장에 있어서 01 차일드가 재료로 사용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더 이상 남아돌아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차일드를 갈아버리시지 마시고 2.0 성장이 들어갈 때까지 조금 존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8월 22일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5성을 갈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갑자기 충격적으로 들리는 게 여태까지 5성을 너무 많이 갈아버렸거든요. 다 갈아버리신 건가요? 잘 가지고 있어요? 저는 프레이는 20몇 개를 챙기고 있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존버하신 분이 승리하네요. 전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1.0 전투는 그 변화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유저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성스레
스킬과 스태터스 모두 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생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콘텐츠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캐릭터 성장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캐릭터 성장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모드라든지 게임성들도 차차 들어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개발자분들이 많은 노고가 들어갔겠어요. 힘들게, 그리고 우리 유저들을 생각해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비님? 아,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데스티니 차일드 1000일 기념 영상 소식은 벌써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배가 부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분명히 엊그제 제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00일이라니. 오늘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이제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들에게도 뭔가 소감을 들어볼까요? 맞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어쨌든 데스티니 차일드 2.0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일드 추가 성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1000일을 넘어서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또 형민님께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0일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데스티니 차일드 2.0을 만드는 이유도 앞으로 게임이 더 재미있어져서 더 많은 유저분들께 더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니까요.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도 계속 데스티니 차일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준비한 발표가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게임을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도 중요하고. 근데 밸런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데스티니 차일드가 더 좋은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와 세계관 부분을 한번 크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새로 변경되는 세계관을 데스티니 차일드 유니버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올해 10월 말에 3주년 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저희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플레이해 오셨던 그 열정과 사랑으로 10월 말까지 한 번 더 기대해 주시면 그때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세계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유니버스,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뜨거운 열정과 포부가 느껴집니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유니버스를 이루고 또 우리 유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단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요? 네,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밤비님. 네, 오늘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대차 유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저 바벨 성우 김혜성 MC 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